Times. 네, 이번엔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네, 시그네처 모델이 지금 3대째인데 각자의 개성이 확연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키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맘인데요. 지난 시간에 스키안다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했으니까 네. 여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예전에는 마미는 스트라토캐스터를 치고 리듬 기타고 예. 이제 하루나는 서브 기타를 치고 보컬을 하고 텔레를 치고 네, 텔레를 치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원래 예전에 그래서 저희가 리뷰하면서 리드 기타가 따로 없나 봐요. 리듬 기타, 서브 기타 이렇게 특이하게 얘기를 하네요. 보통 리듬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은근슬쩍 이제 예. 명칭이 좀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하루나가 리듬이 되었고 예. 그리고 마미가 리드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막 승진했다고 농담삼아 얘기를 했는데 둘 다 이번에 시그니처에서 사운드적인 성향을 엄청 많이 바꿨어요. 예. 원래 예전에 저희가 마미 그 시그니처를 했었던 거는 아주 오래전에 2014년도에 그 재즈 마스터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싱싱싱 재즈 마스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그냥 우리가 팬더하면 떠오르는 그런 팬더리 아주 일반적인 스트라토캐스터의 싱싱싱 모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스트라토캐스터 텔레와 다른 그냥 스트라토캐스터 형태만 가지고 있을 뿐 우리가 알고 있는 빈티지 스트랫에서는 상당히 많이 벗어난 모델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사이즈와 그런 뭐 스펙 구성과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본 스트라토캐스터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험버커 기타로 정리가 돼서 이 양반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중견이 되고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더 음악에 무게감을 주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기타 실력에 대한 그 이제 내공이 좀 쌓이면서 예. 조금 더 이런 더 진득한 톤을 원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오모치 스트라토캐스터가 험험으로 출시가 된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가격은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226만 9천 원이고요. Made in Japan, 전장은 98cm, 무게는 3.42kg로 하루나 시그니처보다는 확연히 네. 가볍습니다. 두께는 38에 12프레트 뒷뜰레는 76이에요. 오. 네, 그리고 이게 얇고 가늘죠? 네, 얇아요. 네. 굉장히 얇아서 네. 그 약간 뭐랄까 이제 이 옆면을 재는 거하고 조감하고 약간 차이가 네, 있긴 네. 있는데 저희가 막 그걸 이렇게 재서 보여드리기가 쉽진 않아서 한 38에 뭐 고정, 40? 네, 이 정도 될까? 뭐 그런 느낌입니다. 네, 바디에 엘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컴파운드 백쉐입 그리고 모던 C2D입니다. C에서부터 D까지 쫙 들어가는 지판공률 반지 혼합공률을 가지고 네. 있어요. 아, 이거 시그니처 되게 이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사틴 폴리우레산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퓨어 빈티지 싱글라인 팬더 디럭스 튜너에 네. 그리고 헤드는 매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본넛에 42.5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로즈우드. 그리고 좋다. 지판 공률 반지름이 241mm에서 356mm로 가는 혼합 공률. 9.5인치에서 14인치로 가는데 이제 뒤쪽도 C2D잖아요. 예. C2D로 넓어지면서 그러면서? 9.5에서 14인치로 이렇게 가니까 완전히 어떤 일반적인 빈티지 넥에서 거의 아이바네즈 모던 넥까지 네, 가는 느낌으로 굉장히 네. 이 변화가 확 보입니다. 상당히 네. 확연하게 드러나는 네. 그런 보통 이제 뭐 혼합 공률 앞에만 적용하거나 C2D 뒤에만 적용하거나 하는데 이게 앞뒤로 같이 가니까 상당한 뭐가 변화를 느끼실 기타가 늘었나 봐. 아, 그러니까 잘 쳐졌나 봐. 잘 쳐졌나 봐요. 그런가 봐요.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스프레스는 22 미디엄 점버 프레스입니다. 마미 커스텀 험버커 픽업 두 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름을 걸고 험버커를 만든 거니까 사운드에 대한 어떤 그런 철학이 좀 더 확고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A 픽업 셀렉터에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그것도 네. 510T FE1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 험버커에도 뭐가 각인이 돼 있어요? 무늬가? 맞아요. 그러게요. 당구장 무늬가 들어가 있군요. 네네네. 이렇게 멋지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신만의 사운드가 어떤 건지 한번
역시 무겁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결이 보드랍네요. 네, 보드랍습니다. 볼륨이 2인데 이래요? 개인이 잘 먹네요. 네. 오버드라이브에 특화되어 있군요. 네. 아, 역시 리드 기타리스트가 되셔가지고. 그렇죠. 네. 팬더 마샬 게인 들어볼게요. 들어보시죠. 출력이 좀 시원하게 나오는 험버커 픽업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애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역시 두 개가 다 부드러워요. 네. 여성 밴드여서 그런지 네. 좀 그 이런 톤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싱글과 험버커의 둘 다 중간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이제 하루나는 험버커가 먼저 들리면서 그 싱글의 톤이 매력이 살짝 끝에 묻어 나온다면은 이제 이거는 뭔가 약간 싱글인가 하는데 뒤쪽이 아주 굉장히 락킹한 느낌의 그런 사운드. 그래서 둘 다 험버커와 싱글의 어떤 중간 영역인데 살짝 다른 느낌에서 잘 조화가 되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은총찡 느낌으로 한번 네. 네, 해주시는 거죠? 제이락 밴드 스타일의 백인 트랙에 네. 들어보시죠. 달려보고 오겠습니다. 네. 뿅.
설득병.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좀 신나는 느낌으로 한번 달려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그거 뭐라 그러죠? 고등어를 식초에다 넣어갖고 심해사바 말씀하세요. 네, 심해사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밀크티 이렇게 드릴게요. 따뜻한 밀크티 좋네요. 밀크티 네, 딱딱 그런 느낌이에요. 대자와. 네. 대자와. 아이 뒤에 이 색깔 느낌이. 아, 대자와. 좋습니다. 대자와, 예. 저는 오모찌 김어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Next 네, 코너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3.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 하루나 텔레와 동일한 점수입니다. 네. 은총 씨는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4, 총점 73인데 편의성이 두 개나 올랐어요, 하루나보다. 아무래도 범용성이 조금은 더 확보가 그렇죠. 된 느낌이고요. 디자인은 하나가 줄었네요. 네,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4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하나, 편의성 하나 올랐고 디자인 하나 내려갔습니다. 평균 점수는 73.33. 네. 네, 역시나 둘 다 어떤 스쿼드에 특화되어 있는 기타들은 아니었지만 아니에요. 네,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슈퍼밴드의 반열에 올라가고 있는 스캔다로의 어떤 팬들이라면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생각이 드는 기타들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지금 멤버들이 전원 이제 30대가 되었고 그쵸.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 연륜이 묻어나오는 그런 밴드가 됐다면 나중에 정말 최장수 걸밴드 이제 그렇죠. 그 걸이라는 말조차 이제 뭔가 약간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냥 그런 슈퍼밴드가 되기를 바라면서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캔다로의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스캔들 팬 여러분 이 기타 사셔갖고 일본 가셔서 콘서트 때 꼭 사인받고 성덕 이루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일입니다. 기어타임스!